오늘 KGC의 선발 라인업 다시 짚어드리죠. 이정현, 박재환, 양희종, 오세근, 사이먼입니다. 삼성의 베스트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태영, 임동석, 김태술, 라틀리프, 김준일 선수 출발합니다. 박재환 선수가 오늘 김태술 선수를 많이 괴롭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이먼 먼저 림을 노려봤어요. 정확했습니다. 득점과는 인을 맺지 못했지만 좋은 흐름이 한 차례 있었던 삼성인데요. 이번 공격은 어떨지 김준일, 라틀리프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두 점 받아치는 라틀리프입니다. 그 부분에 우승에 대한 열의도 달려있는 KGC고요. 문태영 밀려나면서 두 점을 성공합니다. 끝까지 님을 보면서 왼손으로 침착게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또 한 번 밀려나면서 페이드웨이 성공. 자, 라틀리프 선수의 볼이 간 다음에 예, 또 세컨으로 달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블팀을 피해냈고요. 정면 석점 성공 문태영. 4승 1패 역시 앞서 있었던 삼성이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정현이 뜹니다. 석점 성공. 외곽 공격에 지금 시도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점수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허딩 플레이스도 했지만 뺏어낸 오세근이에요. 직접 오른손으로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김준일 앞에 두고 오세근 여의치 않습니다. 사이먼 석점 깔끔합니다. 이제는 두 점차까지 좁혀가는 KGC입니다. 라틀리프 김준일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 타운에 대한 어필을 해봤던 양의종이었고요. 문태영은 볼 밑으로 블락슛 오세근! 사이크스 걸었죠. 석점 라인 안쪽에서 두 점 깔끔합니다. 연속 득점. 사이먼 사이크스 라인 막고 두 점 깔끔합니다. 라트리프 앞에 있고요. 사이먼이 오세근을 찾아줍니다. 먼 거리 두 점 깨끗합니다. 프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점 시도 정확합니다. 선동도 경기력이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면 석점 사이먼. 사이먼 라테프를 앞에 두고 두 점 성공해냈습니다. 자, 전성현 그리고 이정현이 함께 투입되어 있는 KGC고요. 프레이 패스를 선택 라틀리프 골밑 두 점 성공. 차록 이번엔 같은 위치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이먼의 오펜스 리바운드 그리고 사이크스 볼을 놓쳤어요. 다시 살려내면서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1쿼터에 김정 선수가 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경기가 굉장히 잘 풀렸었거든요. 예, 문태영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프레이 다시 문태영에게 두 점 뱅크샷 성공입니다. 전기범 김준일 그러나 사이먼의 스틸 석공절한 오세근에게 정확한 패스가 갔어요. 골밑 두 점 성공. 전기범 4초남은 상황 블락슛 사이먼 쳐냈어요. 흐름볼 양의정 석점 시도 그러나 백코드를 넘어갔습니다. 3쿼터 KGC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뛰는 상황 3쿼터인데 전성현이 코너 쪽에서 두 점을 성공합니다. 사이스가 한곳을 건너왔습니다. 이정현을 선택. 그 선택에 석점은 없었지만 티빈 득점. 왼쪽으로 파고드는 임동선 정면으로 사이스가 쇼타임을 준비합니다. 사이스 타임! 타의 지점을 불허하는 상황. 아, 이정현 스틸 시도 이겨내는 문태영이었고요. 김태술 석점포! 사이스 스피드업 그리고 림 공략 레이업 득점 이전 상대 반칙. 지금도 완투 스텝으로 라틀리프 선수의 블럭을 피할 수 있었죠. 프레이크 오세근의 수비를 앞에 두고 더블 클러치 전성현 사이먼에게 라틀리프의 수비입니다. 훅슛 정확합니다. 말씀해주신 플레이가 한참 나오나요? 두 명의 블럭슛을 이겨냈던 라틀리프 오세근을 앞에 두고 패스를 건넸어요. 블럭슛 사이먼 플레이만큼은 성공해내는 라틀리프가 대단한 기록이죠. 예. 전성현 폼페이크로 완벽히 김태수를 속였고 림을 점령합니다. 석점포 페이크 패스를 선택 오픈 찬스 임동섭 석점 성공합니다. 문태영 두 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사이스입니다. 속공 전환 양희종이 달려주고 있었습니다. 레이업 득점 어시스트까지 살아난다면 인상공사는 예.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이스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사이스 타! 리바운드와 득점을 잘해주고 있지만 뭔가 좀 굉장히 뻑뻑한 공격력이거든요. 예, 임동섭 석점 라틀리퍼 잘 잡습니다. 김철욱이 막하는 사이 자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석점 3점 임동섭 링 통과 주의점 스텝백 이후에 2점 짧았습니다. 문태영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성공. 사이크스 오세근이 스크린을 걸어줬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석점 정확합니다. 하고 들리면서 라틀리프에게 김철욱의 수비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주의점
석점이 필요한 삼성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석공 전환 사이익스 또 한 번 투엔터 끝없이 날아오르는 키퍼 사이익스입니다. 빠른 석공 전환 라틀리프까지 투입이 됐어요.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75대 68이 됐습니다. 주의정 문태영 석점 성공.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KGC 사이먼 높은 타점 정확한 두 점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과 득점이 필요한 삼성 남은 시간 25초 골 밑집 라틀리프 밀고 들어가면서 뱅크샷. 이정현 더욱더 승리로 향해 가는 상황인데 김준일 선수의 파울입니다. 인삼공사가 다른 팀에게 덜미를 잡히는 걸 바랄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비교해서는 오늘 활약이 미비했습니다. 본 팬들은 이겼다는 확신을 갖고 응원하고 있고요. 살려내는 라틀리프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결국 공격을 실패하는 삼성 샷클락 멎었습니다. 이제는 공격 의사가 없는 난양 KGC가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게임 차 이 2위 간의 맞대결 결국 홈에서 삼성을 제압하는 KGC 82대 73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삼성과의 격차를 두 경기 차로 벌렸습니다.